오대산은 설악산과 지리산을 잇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인 백두대간에 속해 있습니다. 사람의 간섭이 사라진 그곳에 야생동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아니면 보기 힘든 귀한 녀석들도 있습니다. 멸종 위기종인 담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무척이나 예민한 녀석이죠. 주변을 경계하며 재빨리 배설물로 영역 표시를 합니다. 지난 11월 오대산에 처음으로 황금박쥐가 존재를 드러냈죠. 하늘 다람쥐는 자기 둥지 대신 딱따구리의 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겨울 오대산. 그 안에서 야생의 치열한 삶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오대산에서는 매년 새로운 야생동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호단에서 생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뭔가 준비가 달라 보입니다. 등산줄까지 메고 서두릅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하지만 길에는 눈이 그대로입니다. 아유, 말도 마. 어제 눈 오는 데다가 막 다치지 않은 게 다행이야, 어제. 고생했네, 고생. 지금도 발이 좀 아파, 발목 이런 데가. 예, 나이도 많으신데 운동 좀 하고 그러세요. 농담을 던져보지만 믿었어요? 내심 좋겠다. 선배가 걱정됩니다. 재작년인가? 아, 작년이었죠. 이렇게 두 명이 너덜지대에서 발 막 쭉 빠져가지고. 그래, 그 조심. 무릎 다친데. 겨울산의 위험함을 알기에 함께하지 않았어도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죠. 그 바위 넘다가 아주 그냥. 겨울이 더 깊어지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일이라 서둘렀습니다. 일로 걸 수 있겠나? 근데 일로 걸면 올라갈 쪽에 옆에 타서 저쪽에서 올라가요. 이쪽에서 올라가고. 전화 야, 근데 저것도 상태 안 좋다. 아, 이거 사이. 어? 위에. 저 덩굴 사이로. 아, 그러니까 지금 나뭇가지가 얘도 상태가 안 좋다. 둥지 하나가 죽었잖아. 비스듬히 놓여 있습니다. 그치? 얘도 죽었고. 야, 이거 큰일이다. 둥지를 내려 살펴봐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중 굵은 가지에 줄을 걸고 나무에 오를 준비를 합니다. 긴전목이 올빼미 인공둥지 점검해야 되는데 인공둥지를 저희가 2년 전에 설치를 했거든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얘가 오래되다 보니까 고정하는 줄도 풀리고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긴 점박이 올빼미. 이름이 무척 생소합니다. 녀석들의 짝짓기는 주로 겨울에 이루어집니다. 이때 제대로 지내야 3월에 산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는 것입니다. 줄 하나에 의지해 능숙하게 올라갑니다. 여러 번 해온 일이라지만 그래도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둥지를 내릴 차례입니다. 자, 해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호흡입니다. 굿! 굿! 좋아, 그대로! 다시 한번 상황을 살핍니다. 자, 잡아! 긴 점박이 올빼미를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을 이렇게 가치를 따진다는 건 의미가 없지만 긴점박이 올빼미는 저희들 개인적으로는 그런 애정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워낙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실은 올빼미는 알아도 긴점박이 올빼미는 사람들이 거의 모르거든요. 그만큼 학계에서도 이 얘네들에 대한 생태라든지 정보가 거의 없어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동물인데, 얘를 저희가 처음으로 오대산에서 실체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고, 아, 오대산에 김전박이 올빼미가 많이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거든요. 야생생물 보호단에서는 긴 전박이 올빼미를 발견한 후 많은 공을 들여왔습니다. 자, 케이지. 오케이. 녀석들이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유인하여 위치 추적기를 달아보기로 했죠. 베일에 쌓여 있던 맹금류, 긴 전박이 올빼미입니다. 보면 일반 올빼미보다 덩치가 조금 크고 가슴 쪽에 길게 세로 줄무늬가 특징입니다. 여섯 가지 날아왔으니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제 제대로 유인만 하면 됩니다. 다른 긴 전박이 올빼미의 울음소리를 들려줍니다. 번식기, 상대방의 울음소리에 반응해 찾아오는 조류의 생태 특징을 이용한 것입니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녀석이 조금씩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날아오릅니다. 소리를 따라 포획틀 위에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짝짓기할 상대를 열심히 찾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챈 녀석. 자리를 떠나는 바람에 위치 추적기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야간 생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낮보다는 밤이 익숙한 녀석들을 만나기 위해서죠. 야생동물 중에는 야행성인 녀석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났을 적에는 40m에서만 거리가 있어도 도망가던 애들이 차에 사람이 있을 적에는, 차를 움직일 적에는 10m, 20m까지도 거리를 주거든요. 간혹 아니 차 엔진 소리 때문에 동물들이 더 무서워하지 않느냐, 더 빨리 도망가지 않느냐 하는데 1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RPM 수가 좀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거기에 좀 쉽게 적응해서 많이 놀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시속 10km 정도의 속도로 저속 운행을 하면 엔진의 기본 회전음만 일정한 패턴으로 들리기 때문에 동물들이 놀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많은 야생동물 조사 전문가들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죠. 밤에 활동 중인 야생동물을 찾아봅니다. 긴 전박이 올빼미 역시 빼놓을 순 없죠. 한동안 작년 후반기부터 해서 한동안 안 보였었어요, 얘네가.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슨 변화가 있나 했었는데, 그 전국에서 조류를 조사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도 하시는 얘기가 지금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벌써 1년째 긴 전박이 올빼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녀석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긴 전박이 올빼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찍힌 사진이라든지. 올빼미야? 오케이, 카메라. 차 안이 분주해집니다. 됐어? 긴 전박이? 예, 긴 전박이 올빼미 찾았어. 뒤로? 이게 얼마 만인가요? 오랜만에 녀석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이쁘다. 눈부셨지? 이야. 알아듣기라도 하듯 자꾸 말을 건넵니다. 야, 풀샷이다, 이거. 여기 한번 보자.
녀석들이 오대산을 떠났을까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봤네요. 다행이네요. 다 어디 이사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너무 반가워요. 긴 점박이 올빼미와 1년 만에 만난 꼼꼼히 기록합니다. 꿈 같은 밤의 시간이 지나갑니다. 애완동물들이 의외로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관심이 없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칠흑 같은 밤, 그 시간을 녀석들은 기다립니다. 길고 긴 오대산의 밤, 야생은 살아있습니다. 긴 점박이 올빼미 둥지를 옮깁니다.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녀석들이 주로 짝짓기를 겨울철에 하기 때문이죠. 겨울이 긴 오대산. 눈이 쌓인 상태에서 둥지가 없으면 번식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제 시작이요. 앞으로 10개. 한 사람이 한 3개씩만 더 하면 되겠네. 멸종 위기종인 긴 점박이 올빼미. 그래서 안전하게 번식할 수 있는 둥지가 중요합니다. 녀석이 모습을 드러낸 곳에 가장 선호하는 높이 5m 정도 위치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25kg 무게를 끌어올리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숲에 어느 정도 맞아 보이나요? 위에 한 번 더 감아봐. 이쪽으로. 이쪽이 흔들리면 안 돼. 바람에 또 툭툭 바빠지네. 이거 가지고 최대한 어떻게 당겨볼게. 인공 둥지 설치는 2시간여 동안 계속됩니다. 튼튼한 버팀목에 둥지가 자리를 잡습니다. 됐습니다. 내려갑니다. 야생생물 보호단이 바라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둥지에서 녀석이 겨울을 잘 나기를 바랍니다. 오대산이 설경으로 빛납니다. 겨울이 깊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단은 오늘도 생태 조사를 나왔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우산 삼아 눈 속에서 준비를 서두릅니다. 조금 더 세밀하게 가자. 겨울에 주고 할 거니까. 그럼 30분을 가자 그러면. 오늘 조사를 할 곳은 조금 위험합니다. 모자 대신 헬멧으로 갈았습니다. 오래전 금광이었다 폐쇄된 지하 동굴입니다. 이제 비 오면서 물이 좀 많이 고여 들어간 것 같은데? 무슨 열었어요? 자, 들어갑니다. 좁은 입구, 작은 손전등 하나에 의지해 지하 동굴로 내려갑니다. 불과 한 달 전, 이 동굴에서 황금박쥐의 서식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오대산에는 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죠. 박쥐 동면 서식지. 겨울잠을 자기 위해 박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관박쥐입니다. 황금박쥐는 보이질 않습니다.
유난히 예민한 녀석. 다른 동굴로 옮긴 모양입니다. 박쥐의 동면을 방해해선 안 됩니다. 조용히 무인 센서 카메라만 설치합니다. 그때 생김새가 다른 녀석이 포착됐습니다. 새끼 같은데. 동면을 위해 큰 귀를 접은 녀석. 멸종 위기 동물인 토끼 박쥐입니다. 최소한의 조명만으로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냅니다. 5단의 쉼없는 조사 덕분에 매년 오대산에는 새로운 야생동물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식구를 맞이했을 적에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보호단 활동을 하면서 공원 내에 있는 동물 식물들 다 이렇게 조사를 하고 다녀요. 그동안에 오대산에 없다고 알려진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동물 식물들을 찾아낼 때가 많아요. 보호단 활동하면서 지금까지 10년 정도 지나면서 오대산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동식물들을 46종인가 찾아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찾았을 때 그 순간들을 저는 다 기억을 해요. 너무 기쁘니까. 그동안 얘네 없는 줄 알았는데 조사하고 숲에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못 보았던 친구들이 찾게 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서둘렀는데 밤이 되고야 조사가 끝났습니다. 자, 어두워지니까 네, 조심해야 되네요. 시작은 오대산이 좋아서였죠. 그러다 이곳에 사는 동물들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야생동물 보호단은 오대산의 녀석들을 지키기 위해 내일도 모레도 눈 덮인 겨울산을 오를 것입니다. 미끼. 아, 내가 미끼야? 아, 갑니다. 내 발이 그렇죠? 어? 자, 이렇게 해야 되나, 그죠? 오른손 이 자리 봐요. 어떻게 하죠? 그죠? 그 오대산 자연 자체가 그냥 오대산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뭐 겨울에 태어났는지 그런지 몰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겨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겨울만큼은 조용하고 원래 모습대로 동물들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매력은 난데 그 부분을 잘라주세요. 아, 창피하네 갑자기.